이제 한 박스 20kg면 몇 폭이냐, 어머님들은 주로 이제 포개로 계산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몇 폭이냐 하시는데, 뭐 배추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, 한 8폭이에서, 한 10폭이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뭐 그냥 편하게 7, 8폭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주문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포기가, 요렇게, 요렇게 됐거든요. 요게 크기가 그렇게 막 많이 크지는 않아요. 왜냐면, 뭐 그냥 배추를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은, 키로수가 많이 나가야 그게 이제 가격으로 더 많이 쳐주잖아요. 근데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딱 맛있는 크기가 있어요. 너무 컸을 경우에는 당도가 좀 떨어져요. 수분이 너무 많아지고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알맞은 크기에서 수확해서 알맞게 절여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장하는 날에 맞춰서 도착을 하게 하면, 그러니까 토요일날 김장할 거라 토요일날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면 택배가, 아시죠? 아침에 갈 수도 있고, 밤에 갈 수도 있고, 저녁에 갈 수도 있고, 이거 준비 아침부터 다 해놨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못 빠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날에 도착하게끔 그렇게 주문하시는 게 맞아요. 이거 받아가지고 그럼 냉장고 이거 넣어야 되나요? 그러지 마시고, 요즘은 다 이제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 추워졌죠. 햇빛이 들지 않는 데다가 서늘한 데다가 그냥 박스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김장 버무리기 1시간, 2시간 전쯤에 밑에 구멍 꽁꽁꽁꽁 빼가지고 욕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물 빠져도 되는 곳, 뭐 베란다 세탁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세워두세요. 이게 납작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세워서 요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다 빠지는 거를 확인하시고, 그리고 나서 바로 양념이랑 버무려 주시면 돼요. 근데 세척하실 필요 없어요. 세척하실 필요 없고,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회 이상을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세척해온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절여져서 왔는데 이걸 그냥 뭐 수돗물로 먹는 물로 세척을 했다 라고 하면 아우 진짜 아까워요. 천일형 어떡할 거야. 그래서 세척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물만 빼가지고 양념 맛있게 하셔가지고 버무려갖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뭐 배추 한번 보시면 크기가 이래요. 이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. 요게 커서 좋다 하시는 분들 있고, 큰 걸로 달라 하시는 분들, 아니면 작아야 맛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요 크기가 딱 적당해요. 우리가 90일 정도 지나서 나온 배추로 이렇게 절여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. 12월 초에 나와야 될 배추, 12월 말에 나와야 될 배추, 근데 그 전에 다 팔리지, 12월 말 전에는 다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요게 배추를 다 정식, 그러니까 심은 날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내가 배추를 받더라도 이게 더 큰 거 아니야? 더 익은 거 아니야? 더 묵은 거 아니야?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굉장히 신선하게 나가거든요. 그날 아침에 잘라서 바로 절여서 다음날 바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언제 주문하시든 신선한 배추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. 12월 중순쯤 되면 이거는 다 나갈 거예요. 그 전에 더 빨리 나가면 12월 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붙잡아 두시는 게, 물량을 붙잡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4인 가족이어도 진짜 달라요. 그죠?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야 되는 집이 있고, 점심 저녁만 먹는 집이 있고, 김치를 유독도 안 먹는 집이 있어. 우리 집이 그랬어요. 한 15포기 정도, 4인 가족이 많이 안 먹는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15포기 정도 먹었었거든요. 4인 가족은 제 생각에는 김치찌개도 할 거다, 김치전도 할 거다, 뭐 두부김치도 할 거다, 여러 김치로 파생된 요리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즐기신다면 한 3박스 정도 하시면, 60kg 정도 하시면 4인 가족한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디에 해남배추를 했더니 조금 뭐 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무르지 않아요. 그럴 애들이었으면 사실은 밭에서 먼저 더 물렀을 거예요. 그래서 좋은 비료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죠. 스테비아 비료, 유황 비료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길렀기 때문에 무르지 않고 구멍이 나더라도 애들이 시들지 않고 그래요.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란 거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에 버무려서 들어갔더니 물렀다. 그거는 뭔가 김치 냉장고가 조금 열려있다든지 뭔가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배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